안녕하십니까. 문성우입니다. 워라벨 시대에 성공하는 일습관, 보이게 말하라, 레벨 2, 중간 관리자 편입니다. 미들업다운 경영. 제가 오늘 여기 계신 중간 관리자분들께 소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쭤볼게요.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직장 생활 한 10년 차쯤 하셔서 이미 내가 소통, 회사에서의 보고, 연락, 상담은 잘 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. 실제로 잘 하고 계실 겁니다. 그런데 왜 굳이 중간 관리자가 새롭게 보이게 말하는 성공하는 일습관을 가져야 될까요? 저는 노나카 교수라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지식학 교수의 의견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노나카 교수는요,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철학의 다른 점에 대해서 본인이 쓴 지식 창조 기업이란 책에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. 이 책에 따르면요, 노나카 교수는 서양은 과학화되고 정확히 데이터화되고 정리돼서 매뉴얼화된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. 그것을 우리가 형식지라고 합니다. 반대로 동양은 몸에 체화되고 몸에 배에서 그 경험이 딱 정리되어 있진 않지만 점점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다고 합니다. 그게 바로 암묵지라고 합니다. 중간 관리자는요, 바로 이 형식지와 암묵지를 동서양의 문제가 아니고요, 직급과 직위를 넘나들면서 확산시키고 결합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.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어요.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현장에선 잘안 됩니다. 반대로 현장에선 이렇게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또 회사에서는 반대로 하자고 지시가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. 이 간격이 있습니다. 탑과 바텀, 또 형식지와 암묵지의 간격이 있습니다. 제가 방금 형식지와 암묵지를 얘기했지만 직위로 봐도 또 그래요. 위에서 내린 생각, 밑에서 올라가는 생각, 동료들끼리의 생각, 전부 다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. 그런데 중간 관리자 여러분들은요, 소통 크루로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상호간에 넘나들면서 확산시키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세요.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내가 익혀온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누군가에게 가르쳐달라고 하기가 좀 어려우시죠. 왜? 과장쯤이나 돼서 이런 걸또 묻나?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. 또 내가 그동안 딱히 쌓아놓은 게 없는데, 체계화 해놓은 게 없는데,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.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중간 관리자분들이요.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쌓아놓은 여러분들의 좋은 노하우, 여러분들의 일 습관, 업무 방식, 더하기, 제가 이번 회에 말씀드릴 성공하는 일습관, 중간 관리자의 보이게 말하라를 더하시면요, 여러분들이 결국은 리더로 가시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. 사실 중간 관리자 여러분들은요, 좀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. 우리 후배들에게 내가 쌓아놓은, 내가 축적해놓은, 그리고 내가 그동안 보여온 나의 성과, 특히 소통 방식에 대해서 잘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. 다시 노나카 교수의 얘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. 형식지와 암묵지, 우리 중간 관리자분들은 넘나드실 수 있습니다. 이미 내가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고요. 동시에 회사가 가진 방향, 핵심 가치, 비전을 알고 있습니다. 형식지와 암묵지 넘나드실 수 있습니다. 탑과 바텀 넘나드실 수 있습니다. 사무실과 현장 넘나드실 수 있습니다. 영업과 구매 넘나드실 수 있습니다. 중간 관리자의 보현상은요, 바로 이렇게 넘나드는 소통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